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사장단을 상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 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카드사 상장단을 모집해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상정 경과어를 설명하고 카드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수수료 재산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3년마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재분석 작업을 벌여왔는데 가장 최근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2018년입니다. 카드사 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카드 결제 관련 신용 판매 부문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선 3년 전 적격비용 상정과 수수료 체계 개편 전례를 살펴보면 카드사 사장단들을 모집한 것은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부처 간 TF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상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